기상청은 오늘 11월 13일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유정입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9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을 튼튼하게 도와주는 요거트와 콜레스테롤 형성을 막아주는 마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는 고구마와 조개, 백혈구 생산을 증진시키는 버섯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소고기,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는 따뜻한 차,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닭고기 스프와 노화 방지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 귤입니다. 이 9가지 음식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둘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11월 13일,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 한 달간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첫째 주에서 셋째 주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번 달 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거나 비슷하겠고,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입니다.